자꾸 이렇게 저희 실력님들은 뭐라 하시냐면은 산에 벌이 참 많다 하세요. 산신의 벌이라고 하죠. 산신이고 선왕이에요. 그러니까 선왕당은 아시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산신의 벌이라 하면은 산소 함부로 쓰거나 함부로 파묘하거나 그런 것도 벌이고요. 그또 산에서 있는 큰 고목 같은 것들도 옛날엔 땔감으로 막 베쓰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산신의 벌이 많아서 경주 시내 남자분들이 안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여자분들은 별개예요. 산신의 벌이 있으면은요, 첫 번째로 남자들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장손들이 안 되고, 자오징은 아들들을 다 대를 꺾어놔요. 그게 산의 벌이 그만큼 무서운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동생분들 두 분들도 그렇게 되셨다는 게 모르긴 몰라도 할아버지 세대, 그러니까 부모님 세대가 아니라 그 위에 할아버지 세대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업장들이 그래서 아마 형제간들, 남자 형제들이 그렇게 되신 것 같고, 그럼 남자 형제들이 안 계신 상황에서는 우리 기준이구나. 첫째 딸이신 거예요? 둘째 딸? 둘째입니다. 둘째시죠? 첫째는 원래 잘 살아줘도 나 몰라라 할 것이고요. 우리 기준님이 둘째 딸이긴 하지만 집안의 대소사 같은 걸다 하셔야 되는 보살님이세요. 본인이 나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좋은 날, 좋은, 퇴기를 하셔가지고, 그리고 이왕이면 지금 얼어 있으니까요, 땅이. 그리고 금년에 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이민년에 하시고. 하실 때, 죄송하지만 우리 기준님은 꼭 보지 마세요. 보지 말라는 건 어차피 파묘를 해서 화장터에 가서 화장을 해서 다시 이렇게 모셔야 되잖아요. 납골식으로 모신다는 거잖아요. 파묘하시거나 화장하는 모습 자체는 보지 마시라고요. 그 보시면은 아프세요. 좋은 날 퇴기를 하셔가지고 스님 뭐 아시는 스님들 한번 부르셔서 염불 좀 해드리고 파묘하기 전에 그 산소에 가서 먼저 구하시고요. 그리고 파묘화 해오셔서 선생님, 제가 지금 듣고 있는 거를 어디 적거나 뭘좀 해야지 좀 그러니까요 기억을. 산의 벌이라는 거는요 보세요 좀 우리가 적을까요? 말 편한 대로 하세요 산의 벌이라 하면요 우리가 산의 신은 원래 산신이 계셔요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언제부터 사람들이 생기면서 한 나라에 왕이 생기고 그러니까 왕이 이땅 너가져라 저땅 너가져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 세계에서 주인이 생긴 건데요 원산신은 계신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산신의 그 산신께 언제 이렇게 파묘하시면서 파묘해서 이렇게 화장을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러고 큰 스님 한번 모셔다가 염불 좀 많이 드리고 파묘를 하시라고요. 스님 모셔다가 그렇게 그래야만 산소 탈이라는 게안 생깁니다. 그래서 염불 먼저 산신께 구하시고 그리고 나서 파묘하시고 파묘하셔가지고 이제 화장하시고 나서 이제 납골을 갖다가 묻으실 때는 그때는 관계 없습니다만 우리 기준님은 파묘하실 때 보지 마시고 화장터에 들어가시는 모습도 보지 마세요. 화장장으로 들어가는 모습. 우리 기준님이 범띠시면은 70세이세요.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 돌아가신 분들이 있고 입간하간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럴 때안 보듯이 그런 맥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주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남편님 네네. 74시고 토끼띠입니다. 토끼띠요. 토끼띠가 아니, 토끼띠가 아니고 소띠예요, 소띠. 네, 소띠시네요, 기축생. 아들 자제분이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우리 딸내미는 45시고 네. 아들은 44시고 44, 양띠예요? 양띠 말띠 요번에 그 산소 잘 하시고 나면은 아드님이 뭐 잘하고 계시긴 하지만 아들이 잘될 겁니다. 그런 공덕들은 어디 안 없어집니다. 그리고 생각 이렇게 고쳐드시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부모님들 이렇게 정리하시고 형제들까지 정리하시려고 하시는 게참 그게 쉬운 생각이 아닙니다. 다들 살아가기 힘드니까. 근데 참 생각 어떻게 보면 참 잘하셨네요. 그렇게 정성 들이고 그것도 하나의 큰 정성이잖아요. 돈안 들고 할수 있는 일이 세상에 하나나 있습니까? 그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나면은 우리 기준님 아드님이 참잘 풀릴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파묘를 이거를 할 때는 이
시키기만 하면 하고 보지 말라는 말씀이신데. 그렇죠. 남편 하라 남편이 아저씨 대주님은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그러면은 네네. 남편이 다 그렇죠, 지휘를 그렇죠, 하고 그렇죠, 제가 그렇죠. 조금 멀리 있으면 그렇죠, 되겠네. 그렇죠. 그렇죠. 그겁니다. 그렇게 하시라는 네네. 거예요. 그 자리를 가지 마시라는 게 아니라 그 이렇게 파묘해서 이렇게 어찌됐든 관이고 이렇게 시신을 수습해야 되잖아요. 네. 뼈라도 남아 있을 거니까요. 그 수습하시는 걸 보지 마시라는 겁니다. 스님은 예. 네. 알고 있는 스님은 있습니다. 있는데 네.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2시든 3시든 눈만 뜨면 염불하는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그러셔도 돼요. 그리고 다른 애에. 그럼요. 예. 그래서 자기가 해주고 싶어 해요. 솔직히. 아니 그건 그 마음은 분명히 아시죠. 어떻게 보면 그분들도 얼굴도 한 번도 못 뵌 장인 장모시니까 부모님이니까 해주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는 하시는데 내일 일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와이프의 일은 내일이기도 하잖아요. 예. 있잖아요. 내일은 하는 게 아닙니다. 아, 예, 예. 그런 뜻에서 알겠습니다. 더더욱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잘 그냥 정성 그리고 또 스님이 염불하고 그러실 때 대주님은 뒤에서 좀 해가지고 대주님 나름대로 염불하시라고 그러세요. 예. 그러면 되죠. 뭐 그리고 저희들 우리네 무당들도 저희들도 저희 굿을 합니다만 저희 굿할 때는. 제가 물론 다 합니다만 많은 무당들 선생님들 불러놓고 합니다. 이유는 예. 합니다. 제가 할 만한 게 있고 다른 선생님들한테 할 게 있고 그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죽은 무시마 둘이 우리 집 아들 둘이가 이게 같이 부모님 이래 옆에 있는 게 그럼 아들이니까 괜찮겠지. 그건 같이 하고 예. 이왕 하시는 거 아무리 기다리시지만 그렇게 대시하지만 언젠가는 우리 어머니도 그러고 언젠가는 이 길 떠나실 거고 저도 예. 이 길 떠날 거 아닙니까? 예. 아예 그 자리를 갖다가 뭐 이렇게 물론 또 출가 외인이시니까 그 옆쪽으로 이렇게 한 날도 더 만들어도 아예 그냥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가시는 게 낫지 않으세요? 예, 예, 그 생각도 합니다. 그럼 돈 두 번 안 들잖아요. 예. 어차피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세상 떠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모님 옆에 제가 있어야지 아들이 올 거 아닙니까? 외간데. 그렇죠. 그런 생각으로 그건 제가 하려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거를 봄에 하세요. 음력 봄에 한 3월 정도에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우리 기준님도 봄띠시고 꽁꽁 얼은 땅은 파서 해봤자 시신들도 힘들어하세요. 영가들도. 그러니까 땅 좀 놓고 음력 3월이면 그래도 4월 중순 정도 되잖아요. 양력으로. 그러니까 그때쯤 하세요. 음력 3월 5일이 아버님 기일인데 그럼 그 3월 달에 그 기일에 맞추어서 예. 그래가지고 잊지 마세요. 꼭 파묘하기 전에 산신께 꼭 고하시고 그리고 파묘를 하셔야 돼요. 산신께 어째 고합니까? 그건 스님네들이 알아서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지금 대주님은 염불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 거는 옆에서 하시고 그리고 또 뭐 지장경이라도 많이 하시면은 예. 뭐 저희 장인 장모님들 뭐 좋은 곳 가시겠죠. 정리하신다니까 정말 잘하셨어요. 좋은 잘 생각하셨어요. 그건 정말 잘 그런 것도 효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이 모르는 게 살았을 때만 잘해야지 돌아가신 자리에 뭔 필요 있냐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제사 잘 모셔드려야 되는 거고 저희들은 이렇게 구슬 하잖아요. 우리는 무당들이니까. 구타할 때 보면은 정말 제사도 못 드신 분들은 정말 거지같이 하고 오십니다. 근데 제사밥도 잘 드시고 막 이런 분들은 또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굿이라도 좀 한 집안들은 그 영가들이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잖아요. 정말 그렇습니다. 전 그래서 제사나 이거 꼭 모시라고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저희들은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참선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어느 조상들이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보거든요. 꼭 좀 그건 잘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고 나면은 따님보다는 아드님한테 집안에서 아마 경주이신에서 많은 성부를 주실 것 같습니다. 아들이 또 양띠 같으면은 참 금년부터 운세도 좋거든요. 그렇게 운세도 좋은데다가 조상에서 또 더없이 도와주시면 더 잘 되겠죠. 참 인복이 없으세요 우리 기준님은요. 죄송하지만 지금 뭐야 따님도 있고 아드님들도 있다고 하시는데 예. 우리 기준님은 73년 지금 평생 살아오 70평생을 살아오시면서 예. 너무 강해서 사람이 없습니다. 예. 이해가 가십니까? 예. 남편분이 계시다고는 하시지만 남편분도 어떻게 보면 때리지만 않을 뿐이지
우지자지 다 하시거든요. 예. 자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간들도 마찬가지고 이웃지간이고 아니면 친구들도 너무 기준님이 강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강하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이 안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연세도 있으셨으니까 이제는 모든 걸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속에서 천분이 나지만 꼴딱 한번 생기시고 말 한마디 할 거 그냥 하지 마시고 아니면 세 마디 네 마디 할 거 한마디만 하고 엄마는 그게 필요해요. 너무 강해서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하다못해 배 아파서 난 내 자식들도 엄마 하면 머리를 흔듭니다. 그러면 엄마 하면 흔드는데 내 자식들 그 지금 딸내미한테는 사위가 있을 거고 아들한테는 며느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내 새끼들도 그런데 한치 걸로 두치잖아 거기는. 더 학을 뛰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씀 나오는 거 보면은 내 생각이 분명히 옳고 맞아요. 그치만 그네들도 다 틀려요. 엄마가 밥 먹었다고 아들이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쵸? 우리 기준님이 식사했다고 남편분이 배부른 거 아니잖아요. 그쵸? 예.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내 생각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네들도 다른 생각 할 수 있다는 거지. 나한테 쫓아와라. 내가 맞다. 이거 좀 내려놓고 사세요. 이제는. 이제는 73세세요. 그래도 명도 길어요. 생일이 언제세요, 생신이? 양력으로 12월 8일입니다. 아이, 그 연세에 양력 되면 안 되죠, 음력 되면. 10월 29일에. 그니까요, 극성 떨어야 사셔요. 그니까 집도 내 식구 살아오시면서 우리 기준님이 극성 떨어서 사실 건 사신 겁니다. 저희 우리 대주님 아까도 지금 뭐 차 같이 오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 어려서부터 이게 근성이 남아있으신 거죠. 강하게. 왜 내가 강해고 내가 독해져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산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세월이 우리 기준님을 너무 강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제는요 그냥 뭐 염불도 하신다면서요 대주님이. 염불만 합니다. 좋은 절도량들도 전국적으로 이렇게 살살 마실 정도 좀 다니시면서 이제는 그냥 조금 내려놓고 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벼가 익을수록 숙인다 하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 성격도 고집도 내가 옳다는 생각도 조금은 내려놓고 사세요. 끝까지 힘들어요. 끝까지 피곤하고. 아니요, 선생님. 저는 어느 순간부터 단 지금 마음 행동은 그래 안 되지만 마음은 완전히 내가 내려놔야 내가 편하다는 거를 깨닫고 깨달았는데 이제까지 습이 돼 있어가지고 안 바뀌잖아요. 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래 명령이 나가죠. 그러니까요. 명령이 나갑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기준님이 참 이렇게 다 해놓고 다 해주고 덕이 없는 게 그겁니다. 말 한마디로 싹 까먹어버리시는 겁니다. 성격대로 질르다 보니까 다 까먹어버리시는 거고 아셨죠? 그러니까 남편분한테만 염불하지 마시라고 하고요. 우리 기준님도 일어나시면은 반야신경이 됐건 신묘장구 대단한이 경이 됐건 좀 외세요. 같이 아시기나 하지만 그거 굉장히 도움됩니다. 제가 이 부산분원에는 이렇게 생겨있지만 서울법당에는 한쪽엔 신령님들 계시고 또 한쪽 방에는 또 부처님들 세 분이 계시거든요. 예. 스스로 내가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편하십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좀 내려놓고 사시라고 권해드리냐면요. 우리 기주님 명도 더럽게 길어요. 그러니까 예. 아직도 한 20년도 넘게 남았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꼬장꼬장하게 사시려고 그래요. 이제는 좀 더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나를 위해서 좀 사세요. 나를 위해서. 예? 열심히 살아오셨잖아요. 70년 넘게 아둥바둥 그래야지 가족들이 살았으니까 이제는요 좀 내려놓으시고 나랑 나를 위해서 노인네 위해서 같이 대주님 위해서 등짝 서로 긁어주시면서 좀 좋은 것도 드시고 좋은 것도 가시고 그리고 사세요. 그리고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들 그렇게 해드리려고 하는 건 정말 큰 효를 하시는 겁니다. 그 효는요 없어지진 않습니다. 효는 내리사랑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따님보다는 아드님이 정말 좋을 겁니다. 그러니까 뭘 아들 좋자고 뭐 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자식으로서 부모님 그렇게 해드리고 해드리고 도리잖아요. 그 도리를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우리 기준님은 그래도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오늘 하루 이틀 된 생각이 아니실 거예요. 그 몇십 년 동안 마음에 담고 있던 거를 어떻게 보면 수건과 같은 거를 갖다가 하시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효예요. 서둘러서 한 미리 세계 사람들도 이렇게 묘 그 이장하고 파면인 그런 사람들도 미리 섭외해 놓으시고 스님도 섭외해 놓으시고
대준이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잔치 내일에는 내가 북치고 장구 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스님 한 번 모셔다가 예. 하시고 큰 효 하시는 거 그 효가 아들한테 갈 겁니다. 스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또 한 가지 꼭 여쭤보고 싶은 생각에 언니가 자기가 해야 될 일인데 너무 자기는 내몰라라 하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서두에 제가 그 말씀드린 거 잊으셨는 모양인데요. 따님 세 분 살아계시다고 그랬잖아요. 둘째 따님이라고 보셨잖아요. 기준님이 안 하시면 할 사람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준님보다 아마 언니가 더 잘 살을 겁니다. 그래도 할 줄 모르고 그 돈 그런 거 왜 해야 되냐고 하는 분이에요. 괜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다 보면 대립합니다. 또 그나마 이제 서로들 이제 우리가 요단강 건너갈 날도 별로 안 남았는데 척지고 살지 마시고요. 그래 안 할래면 그냥 냅둬라 내가 알아서 한다. 조상들이 다 어떻게든 다 맞춰줍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하세요. 그런데 이제 기쁜 마음으로 하고 싶다가도 아니 십시일반으로 이렇게 혼자 하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들을 거 수의하면 30만 원씩이면 되거든요. 그 근데, 말도 안 하고 싶은 거요.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요. 기준님이 다 하셔야 된다고요. 예, 예. 그리고 기준님이 괜히 이렇게 해봤자 또 마음만 상해요. 예, 예. 내비둬도 되는 거를 갖다가 저것이 또 지랄을 해가지고 자기 엄마 아버지인데도 결국은 그 소리밖에 못 들으세요. 그러니까 다 양지 바르게 좋게 다 해드리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모셨습니다 이러면 자기들도 사람이면은 애썼다 고생했다 뭐 이러고 할 거니까 하시는 와중에는 또 좋은 효를 하면서 시끄럽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혼자서 총대 내세요. 예, 알겠습니다. 좋은 일 있으실 겁니다. 예, 예. 경제간에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덕 없으시다고 인덕이 참 예. 없으시다고. 그러니까 좋은 뜻으로 마음 먹으셨으면 그냥 혼자 하세요. 좀 부담이 되시더라도 예, 예. 그 덕은 분명히 주실 겁니다. 아무튼 지금 뭐야 연초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되게 기분 좋아요. 왜냐하면은 보세요. 가끔 이렇게 젊은 사람들이 와서 구태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구슬하면 좋아진다니까 구슬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살아계시는 지네 노인네들 부모님들한테는 코로나가 요새 정말 대빵인 거야. 내일 모레면 설이잖아요. 코로나 해가지고 노인네들이 오지 말아라 하면 그만은 또 기가 막히게 잘 들어. 응? 뭐 제사니까 야 코로나고 그러니까 조심하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근데 좋아진다고 이렇게 굿 좀 해라 운 좀 받아라 뭐 이러면 하거든. 그게 뭐예요? 어불성성일이란 말이에요. 살아있는 조상 내 부모한테는 못하면서 돌아가신 그 위에 조상들한테는 잘해서 잘해 굿해드리면 재수 있다고. 어불성설인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요. 짓게 내 부모한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가장 근본이잖아요. 효라는 게 우리가. 그러니까 내 부모한테 잘하면 내 할아버지 할머니는 얼굴도 모르지만 보세요. 그런 말 있잖아요. 친손주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뻐라 해요. 근데 외손주는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이뻐라 하지 않아요. 당신 딸을 이뻐하지. 이해 가세요? 왜냐면 친손자는 손을 이어가니까 이쁜 거고 외손주, 외할머니, 할아버지가 봤을 땐 내 딸이 고생하는 게 보이니까 싫은 거고, 그 차이도 엄청나고. 부모한테 효하는 게 기본입니다.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시고 나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으실 거고, 꼭 보지 마세요. 예. 밤에 하시는 거 보면 안 되고, 이제 화장터에 가서 어찌됐든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넣잖아요. 화장장 안에. 그거 보지 마시고요. 아무튼 정월달에 좋은 마음도 먹고, 효를 다 하시는 분 뵈서, 기분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심히 다녀가세요.